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우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어디서 만날게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를 말년 휴가를 나왔다가 저를 봤대요. 그리고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그 전에 저한테 다가서면 제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한 1년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진짜 편지가 두 통씩 왔어요. 두 통. 아침 저녁으로 썼대요. 근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질 않고 그냥 무명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가서 말씀이더라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러면서. 근데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저를 그렇게 녹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제일 첫 번째 크리스찰이 됐고, 이제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데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저를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부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이름을 지우고, 왜냐면 제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 세례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름을 써놓으면 목사님이 지우고, 그러다가 발표하는 날 지운 상태로 있다가 자기가 딱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멸려회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했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했던 얘기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고, 또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해외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그 말이 참 굉장히 그 언어의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 테레비를 보다가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얼굴이 이제 그때부터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눈동자가 눈썹 비면 뭐 너무 예쁘잖아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예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종갓집 이고 제가 맏딸이에요. 맏딸. 맏딸 하면 뭔지 아시죠? 산림미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시고 제가 맏이로서 그 가업을 다시 제가 되살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안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제가 안 만나주니까 저희 엄마랑 술잔을 기울이면서 딸 저한테 주십시오 했던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고 제일 가난하고 어쨌든 그랬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 언어의 힘이 저를 이제 이렇게 눈 녹듯이 녹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 했던 마음이 이제 변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 그곳에 가서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벌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장님이 되면 무조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그냥 사장님 되면 무조건 그때 저희의 그 드림카는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무조건 이제 사장님이 되면 그랜저 타는 줄 알고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아이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여기 방산시장에서 사실 원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산시장 옆에를 제가 잘안 가고 싶어요. 너무 그게 고생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원단이라는 거는요, 한 해를 앞서가는 거 아시죠? 예, 여기 디자인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한 해, 두 해를 앞서가야 돼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다음 해에는 어떤 색깔이 유행할 건지, 어떤 그 옷감 천이 유행할 건지를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쉬운가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 가격을 500원에 살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 줄게. 아니면 뭐 대량으로 막 얼마치를 내가 할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수 있는 거를 50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음을 하거나, 어음을 준다 하거나, 아니면 7,8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팔아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2,300원인데 그 사람들 500원씩 팔고 왕창 팔아서 이제 시즌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700원을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전도 아니에요. 800원에 샀는데 700원을 팔면 마이너스로 되고 팔아야 돼요. 그거를 한해두해 하다가 재고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재고 원단을
어디다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보관시설이 엄청나죠. 근데 30, 40년 전에는 보관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파트 살 때인데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돈이 나가니까 저렴하게 보관을 한답시고 이제 그 지하에 갔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원단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러면 그게 상품성이 또 없어요. 예. 네. 그러면 또 그걸 싸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4년, 5년 되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진짜 마이너스 땅속 깊이까지 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아이템 컴퓨터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게 전면 광고를 내는 거예요. TV에다가. 예. 네. 그 메이커를 그냥 딱 사면 뭐 삼성이나 LG 가서 사는 거 말고 개인 브랜드로 해가지고 전면 광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 김희애 씨 남편 그 뭔지 아시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또 밀려요. 그러니까 사모님 소리를 들었다가 또 다시 땅굴을 팠다가 이거를 다섯 여섯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25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가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뭐 앞으로 꿈이 뭐예요? 뭐 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뭐 펼쳐나가고 계세요? 하면은 항상 저희 입에서 나오는 게 선교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완전히 그 신용 불량자까지 진짜 가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어요. 그냥 뭐 돈이 없을 때 쌀 외상 먹어보고 전기 끊겨보고 수돗물 끊겨보고 이랬지만 신용불량자까지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돈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갖고 그냥 무작정 40일 동안 아프리카를 갔어요. 예. 그래서 저희 시동생이 이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에서 지금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를 한번 이제 그 선교가 뭔지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러 갔었죠. 갔는데 거기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주먹만한 살찐 가지. 예. 그리고 마늘이 있고 양파가 자색 양파가 있고 오 여기도 뭐 된장 고추장만 가져오면 살 수 있겠네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구촌 교회에다가 저희가 시니어 선교사로 신청을 이제 했죠. 해가지고 그 교육을 이제 다 수료하고 주보에 딱 하니 시니어 평신도 선교사 해갖고 이제 김영길, 이순 이렇게 이름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만난 이름도 모르는 현명수 전숙경, 그 기도 모임에 현명수 전숙경 그 이름이 있는데 요번에 중국에서 사업이 잘 돼서 기도팀한테 뭐 거대한 식사값을 보냈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그 전숙경 현명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 중국제 사업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꿈이 원대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밥 맛있게 먹고 기도했어요.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잦아졌는데 이제 어느 날 온대요 한국에. 그래서 딱 봤는데 전숙경 총장님인 거죠. 그때 이제 얼굴 이름으로만 보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갑잖아요. 이름으로 어쨌든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템이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혹시 꼭 아프리카여야 되냐 아니면 중국이어도 괜찮냐.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느낀 거는 세 가지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선교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자가 가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기름 부었니?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면 이게 선교에 대한 길이 안 열리니까. 내가 부었구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내가 기름 부은 거야.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시 바꿨어요. 바꾸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떤 계획도 내가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중국을 갈 수 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제 꼭 굳이 아프리카 아니어도 된다 라고 했는데 도구가 있대. 도구. 그래서 도구라고 가져온 게 뭐예요? 다단계. 토미가 아니라 다단계. 그래서 아니 나보고 이거 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니 다단계가 아니고 착한 다단계래요. 그래서 아니 다단계면 다단계지 착한 다단계는 또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나보고 화장품을 팔으라고? 이랬더니 팔으래요. 화장품을 팔으래요. 그러면서 그 판매사를 가면 200만 원의 월 수입이 생긴대요. 근데 200만 원이면 제가 그 아프리카에 그 조사하러 갔을 때 그 이제 뭐 그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막 서치하면서 그때 얻은 결론이 200만 원이면 아프리카에서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식민지잖아요. 뭐 영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들의 식민지들이 와서 들어왔다가 집을 져놨기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해서요. 집이 나쁘지 않아요. 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이 그때 당시에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 해갖고 1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면, 성교지 갈 수 있겠네? 그거는 좋은데, 도구가 탐탁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다단계야.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서 열 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다단계였어요. 예, 마약하지 말고, 뭐 도둑질 하지 말고, 뭐 또 이런 기타 등등 보증 서지 말고. 저희가 보증을 쓰는 바람에 완전히 또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단계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을 제가 도망 다녔어요. 근데 전수결정장님이 너무너무 나중에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세봤대요. 도대체 몇 번을 나를 밥을 사줬나 세봤더니 87번 밥을 샀대요. 1년 동안 87번 밥을 사면서 나를 설득하는데 제가 꼼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쓰면은 뭔가 내가 마음에 변화가 있을까봐 제품도 안 샀어요. 제품도 안 사고 그냥 회원 가입하라고 그래서 그건 얼른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한테 첫 번째 고객이었거든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보험 대리점도 같이 둘이서 했었는데 그럴 때도 첫 번째 고객이었어요. 그냥 주민번호 자기 남편 거랑 딱 내놔. 언니 두 사람 거 알아서 해. 금액은 얼마든지 상관하지 말고 알아서 해. 이런 친구인데 저는 화장품 선크림 하나도 안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87번 밥을 사줘서 약이 오르니까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세미나를 가라고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는 거냐고. 그래서 갈게 한 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일침을 딱 놓더라고. 도대체 자기라는 존재가 언니한테는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베프라고 했고 뭐 성교도 같이 갈 기도 동역자라고 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제가 간 게 아니라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당신이 가서 아날리오 제발 한 가지만 찾아와라. 한 가지만 찾아오면 우리가 안 볼 사이가 아닌데 이 너무나 정말 정중하게 매너 있게 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남편이 2009년인가요? 10년? 12월에 간 거예요. 12월에. 가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류를 100가지 찾아갖고 와서 한류를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이미 살고 계신지 나타났대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것 같다는 등 뭐 해가지고 한류 100가지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는 발이 차가워요. 손발이 차갖고 머리가 좀 따뜻한 편이라 시원한 게 머리 쪽이 시원한 게 좋고 남편은 발이 뜨거워요. 손발이 저 사람은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손이 항상 차가우니까 키는 거의 내가 나보다도 작은 게 그랬더니 자기 170이래요. 나보고 얼마냐요. 그래서 나 164 이랬더니 근데 제가 힐을 신으니까 항상 이렇게 또 여자가 등치가 있어 보니까 키가 큰데 그래도 내 이거를 항상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 정도로 손이 찼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자요.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때 창문 쪽에 나는 머리가 가야 되고 저 사람 발이 가야 돼. 그래야지 온도가 맞아. 그리고 엇갈려서 자는데 제가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못 일어나요. 그냥 아침까지 푹 숙면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잠을 잘 자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니까 그 뒤척이는 거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잠이 깬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회를 틈타갖고 얼른 일어나서 안 자면 그렇게 애써서 잘 필요 없대요. 나보고 안 자면 일어나면 되지 왜 애써서 자냐고 저를 벌떡 일으키더니 그동안에 나의 도움이 많이 컸다는 거죠. 사업할 때마다 저 사람 어디 가서 1원도 못 빌려와요. 그러면 제가 그 자금 담당이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모가 전화를 안 받아. 어느 날 갑자기 고모, 작은아버지들이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만 더 도와드려. 이번엔 진짜 당신이 도와주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능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이미 그런 회사를 내가 만났다. 진짜 이번에는 진짜가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그때 영탁 씨가 그 노래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저를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잠안 오면 앉아도 된대요. 벌떡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침대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세를 하면서 나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세미나를 한 번만 가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 1월에 간 거예요. 1월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제가 안 할려고 내가 당신 못 찾은 거 내가 찾을 거야. 그러고서 갔는데 제가 할려고 100가지를 진짜 저도 찾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그 거마 대학생이라는 거여동과 마천동에 대학생들을 사기쳐서 어느 이런 그 원룸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가둬놓고 그게 뭐예요? 그 뭐 승민요? 그거를 애들 그 입학금을 갖다가 그걸 사게 한대요. 그러면은 배달이 그 원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칼로 일단 훼손을 하는 거야, 그 제품을. 그러면 그게 반품이 안 된대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시크 쓰고 요만큼 남아도 반품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일단 박스를 훼손하면 반품이 안 된다는 게 뉴스에 턱하니 나왔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왜냐면 자녀 키우는 엄마로서 저렇게 나쁜 거를 나보고 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일체 아주 뭐 들을 생각을 안 했다가 제가 회장님 강의를 딱 들으면서 1박 2일 동안 제가 독대를 하나님과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이 애터미가 박강기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막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1박 2일을 지내고 그때 회장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 아메이나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견줄 마음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것도 놀라웠어요. 아직 같은 동종업계랑 견줄 마음이 없다고? 그럼 왜? 근데 본인은 생필품을 아침부터 잘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생각나요? 그러면 생필품 마켓 하면 할인 매장이 생각나잖아요. 홀세일. 뭐 그때 월마트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월마트에서 킴스클럽 있었고 뭐 이마트 있고 롯데마트 있고 이런 세일 그 홀세일하는 마켓이랑 붙어볼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그 동종 업계에도 경쟁 상대가 있어야지 재밌으니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홀세일과 경쟁을 하시겠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때 당시 제가 시작할 때는 매출이 4조였어요. 4조. 4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았대요. 몇 년간. 한 10년 정도? 계속 치고 빠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4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나는 30조. 우리나라에서 30조 매출을 하는 홀세일 매장과 견주어 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조에 그 35%면 얼마예요? 4조에 35%와 30조에 35%를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안 할 이유가 없겠네. 왜냐면 제가, 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세일즈, 아니 그 소비 습관이 뭐였어요?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말은 무조건 가족들이 다 차 타고 어디 가요? 이마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치일치 그 모든 생필품을 사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거기에 가던 거를 일부러라도 그 소비 습관을 애터미로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품이 몇 가지였게요? 제품이 해모임, 6종 시스템, 6종 화장품, 그 다음에 치약이 먼저 나왔는지, 선크림이 먼저 나왔는지, 하여튼,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브닝 케어하고, 6종 케어하고, 해모임하고, 그 다음에 치약이 먼저 나왔나요? 네, 헷갈리네, 이제는. 그 치약하고, 이게 다 해요. 근데 소비 습관을 일로 바꾸래. 근데 이게 믿어지면서도 제품은 네 가지밖에 없어. 근데 뭘 보여주셨냐면, 본인이 imkorea.com을 이미 경험하셨노라고. 그래서 창업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이 아줌마들의 손가락이 안 따라가서 그때는 인터넷 보급이 많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거 주문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전화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은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하면 그것도 못 알아듣는 그런 시대에 회장님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만 가지를 본인이 취급을 했었노라고 그걸 다 보여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신뢰가 갔어요. 이분이 이런 노하우가 있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뭐 고기 같은 것도 호주산 고기가 좋대요. 좋은데 그거를 싣고 오다가 해상에서 각을 떠서 신선함을 그대로 이제 집집마다 하는 것까지 본인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신뢰가 딱 가니까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그동안에. 그래서 정말 이걸로 인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초창기에 그리고 한창 막 했었거든요. 내가 이달에 내가 변했잖아요. 회장님 강의 듣고 내가 먼저 변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내가 누구 한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죠. 두 사람이 또 그 다음 달에 각각 한 사람씩만 데려와. 그러면 이게 배수의 법칙, 승수의 법칙에 의해서 9개월 되니까 뭐가 될게요? 오토판매사. 왜냐면 10만 PB를 쓰는 걸로 계산을 해서 한 사람당 10만 PB를 쓰는 걸로 하니까 256명인가 512명인가 나왔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2, 4, 6, 8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10만 PB 쓰는 사람 512명을 딱 만드는데 1년이 안 걸리는 거야. 진짜 성실하게 내가 한 달에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예! 이렇게 와서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할리오. 그래갖고 이제 김용기 총장이랑 화이파이파 하고 제가 그 다음 달에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녀 조카가 이제 친정 조카, 이쪽 조카 해갖고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걔네들을 구정 때 딱 뉘어놓고 이브닝 케어로 얼굴 마사지 딱 하고, 숙모가, 큰엄마가, 뭐, 이모가, 고모가 이 화장품 장사를 할 거야. 너네들이 써보고 안 좋은 거부터 먼저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시댁 쪽에 조카가 영화 쪽에 일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딱 발라보더니, 승모 이거 대박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 대박 같아? 근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박스를 사야지 싸다는데 돈이 없어. 신용불량자니까 카드도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저를 친동생 이상으로 아끼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금 될 때마다 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나 500만 원 필요해, 1000만 원 필요해. 그러면 그냥 통장으로 싸주는 언니인데 언니 나 이번에 한 번 더 도와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또 뭐 하려고 이래요. 왜 또 이 말이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왜 또 그래서 언니 나 화장품 장사를 이번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야 화장품 그거 경쟁이 엄청 센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얼마? 그래서 40만원 이랬어요. 40만원 그랬더니 야! 이러면서 야 아무리 화장품 대리점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집담보 들어가고 뭐하고 3000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40만원이면 돼? 이래서 아 여기는 그렇대?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잘 알아보라고 막 해서 아 진짜래? 그랬더니 이제 못 믿어온 거예요. 근데 30만원을 얘기했어요. 제가 30만 6천원이니까 그랬더니 40만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만 6천원으로 샀어요. 사고서 하는데 이게 그 남편은 바꿔도 여자들이 화장품은 안 바꾼다는 말이 있대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피부가 이렇게 나쁜 피부가 아니라서 아무거나 막 썼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남편은 바꿔도 화장품 브랜드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걸린 거야. 일단은.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김현수 임페리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하세요? 이 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장품 박스에다가 이니셜로다가 나한테 와. 그러면 LE 해갖고 써서 준대요. 주고서 그쪽 이거 한번 내가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체험기간을 줄게. 한 일주일만 써보세요. 하고서 본인 화장품을 싹 쓸어 담아갖고 오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거야. 그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네 사람한테 알렸어요. 네 사람한테 알리고 제가 일주일 있다 올게요. 한번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고서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있다 안 가고요. 열흘, 15일 있다 갔어요. 왜냐면 우리 거는 많이 하루를 더 바르면 더 바를수록 좋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면 그냥 그냥 그러네? 그러면 좋은 거래요. 왜냐면 여자들이 야 이거 좋다 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그건 좋은 거 좋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으니까 가서 물어보면 그냥 그러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이제 희망이 있어? 하고서 이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제 거랑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거 갖다 주고 제 거 가져오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내 거 50만원짜리거든? 근데 네 거 76,500원인데 내 거 50만원짜리 바르니까 내 거 바를 때는 몰랐대. 내 거 바를 때 몰랐는데 자기 거 바르니까 랩을 씌운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래갖고 그거 보세요.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도로 갖다 달래요. 그러면 거기에 LE 써놨잖아요.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76,000원 받아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36,000원 모아주면 또 네 박스 써서 네 사람한테 달리고 이거를 3개월 동안 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소개를 막 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조용해서 역시 이거는 나랑 안 맞아. 다단계는 나랑 진짜 안 맞네. 그러고서 6월 달에 교회에서
인도 다녀올 사람, 제가 손을 번쩍 들어서, 저요? 그러고, 돈도 없는데, 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도망가서 도망. 그래갖고, 단기 선교 갔다가, 보름 정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김진순, 지금 저의 우측에, 같은 교인이었던 언니인데, 전화했어요. 저 인도 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오, 수고했다. 나 지금 속초에 있대요. 발당 들어와, 둘이. 그래갖고 제가, 진짜 가도 돼요? 그랬더니, 여기 당 많아. 그냥, 씻을 것만 갖고 오래요. 그래서 진짜 씻을 것만 갖고 하루 놀러 하루 갔다 올 셈 치고 갔어요. 갔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 그 휴가철에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예약제잖아요. 요새 방을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그 예약하는 텔레마켓이야. 고객들이 어느 방 있어요? 하면은 네 있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같이 있으면서 도와드렸어. 도와드리면서 하는데 그 사장님인가 회장님이 나를 딱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전화를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았네. 근데 전화 목소리가 너무 예뻤대요. 제 전화. 그래갖고 나한테 여기서 한 달 동안 일 좀 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바쁠 때. 그래서 우리가 실업자잖아요. 둘 다. 그래서, 네. 근데 돈을 많이 주시겠대.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러고서 그냥 하루 놀러 갔다가 한 달을 거기서 체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애터미는 안 돼. 여기는 바로바로 현찰이 들어오잖아.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내 돈은 아닌데, 와서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돈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다발로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해갖고 사장님한테 전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제가 일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보고 매니저를 좀 하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1년에 자기가, 계약을 했대요. 그 일대에. 속초, 강릉, 뭐 이런 일대에 모든 집들을, 세를 얻어서 1년을 계약했는데, 나를 믿고 1년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유혹이 됐어요. 진짜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전화 받고, 이제 직원들 밥 챙겨주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디 가도 못 버려. 그냥 보여.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막 밥도 챙겨주고 막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겠대요. 그래서 진짜 많이 줄 줄 알고, 저 사람은 이제 토치, 아시죠? 숯하고 토치 들고 가서, 여기 불 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근데 어떤 데는 옥상에도 있어요. 4층 건물 옥상에 또 그렇게 불 피우는 데가 있으면 막 계단 올라가서 불 펴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저희 생활비 좀 해야 되니까 월급 좀 주세요. 그때 얼마 줄게요? 많이 준다 그랬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많이 준다 그랬거든요. 둘이 했잖아요. 정답이 유출됐네. 150. 둘이서 한 달을 했는데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그 같이 계시던 분하고 우리 애터미밖에 없다 다시 이제 이거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애터미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어딨냐? 언니 왜? 그랬더니 육종을 팔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떨어져요? 에센스가 떨어졌다고. 어머 주문 들어왔다고. 어머 애터미 되는 거래요. 거기서 난리를 치고 애터미 되는 거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막 설득한 거예요. 그 부부를. 아 우리 애터미밖에 없다. 내가 교육을 한번 가고 안 간 거야. 그때 1월 때 저 사람이 12월에 나는 1월에 그리고 안 간 거예요 세미나를. 근데 우리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애터미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그 바닷물이 15일 정도 되니까 10일 정도 지나니까 차가워서 못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장님이 너무 나빠서 제가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제가 절대 예약하고 가지 말라고. 예약하면 제 돈 다 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가잖아요. 빈방 많아요. 그러면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비밀을 누설하고 다녀. 절대 예약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15일이 지나니까 이제 한가해. 그래서 그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한테 결단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총장, 전수경 총장, 저 총장, 거기 총장 된 거예요. 셋이서. 똑같이 시작했죠? 결단하세요. 언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갖고, 15일부터 말일, 25일날 올라오기로 하고, 열흘 동안에 방이 비었어. 뭐,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뷰, 해 떠오르는 거 보이는 방, 막 골라다니면서 우리가 다 자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찬양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해도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어. 찬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 따라가 막 튀겨 먹고 이러면서 열흘 동안에 기도하는데, 이 언니가 결단을 한 거예요. 가자. 그럼 우리, 애터미 하러 가자. 그 대신에, 이제 일주일 동안 각자 개인 볼일 보고 이 언니가 또 일을 하면 미치도록 하는 언니거든요. 뭐, 핍게 되지 말고 미리 일주일 동안에 친정 엄마도 보러 가고 뭐 하고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갖자. 이러고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센터가 없잖아요. 그 어디서 모였게요? 저희 집으로 오라 그랬어. 저희 집으로. 근데 저희 집으로 여섯 명이니까 전식경 총장님 부부, 저희 부부, 그분 부부 여섯 명이서. 그러다가 현명수 총장님은 이제 중국에 사업차 들어가시고 다섯 명이서 우리 집을 왔는데 집이라는 곳이 그렇게 사업을 전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집이 편하다 보니까 자꾸 누워. 소파에 눕고 또 수다 떨다가 배고프면 또 김치 좀 부쳐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 가치는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현숙 총장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대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막 매출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제가 한 번 살 때마다 30만 6천 원 하면 그게 몇 포인트죠? 어쨌든 그렇게 막 포인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숙경 총장님이 미국으로 막 해모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고 또 그 30만 PB를 사야 되니까 가입을 또 누굴 시키래요. 그래서 제 큰딸, 작은딸, 남동생, 여동생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언니가 이제 달린 거죠. 7대에서 7대에서 그 김진순 총장님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김진순 총장님 알리느냐고 물건 사고리까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들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어때요? 저 얼굴 보니까 어때요? 이뻐요. 그냥 착하게 생겼대요. 아 얘네들이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네트워크를 안 해본 정말 천연 기념물이라고 이러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센터를 출근을 하라고. 그래갖고 오리역에 그 더부살이 센터로 저희가 남해, 그러니까 김현숙 총장님 산하에 센터로 저희가 이제 더부살이 출근을 하게 된 거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터미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크기를 보는데 정말 정말 가슴이 뛰는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가슴이 뛰고 그때부터 이제 전숙경 총장님 차로 그때는 3만 원씩 그 송이산밖에 없었는데 3만 원씩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신용불량자야. 거기는 그 김지순 총장님은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비누 있잖아요. 비누 만드는 그걸로다가 자비량으로 가려는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그냥 눌러앉은 상태였고 전숙경 총장님만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3만 원이 두 부부 6만 원인데 그게 엄청 부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숙경 총장이 그냥 여자들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부부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돈을 냈어. 내 돈도 내고 김지수 총장님 돈도 내고 해서 갔는데 이 여자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회장님이 무슨 얘기 했어? 그러면 그냥 좋대. 그러니까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를 한 명씩 끼워서 보낸 거야 이제. 김영일 총장 가면 제가 빠지고 장석윤 총장이 가면 김진수 총장이 빠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가니까 이게 뭔가 되는 거예요. 센터 운영도 되고 이렇게 막 그 교육 프로그램도 짜지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얻은 게 세미나가 답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세미나는 무조건 빠지지 말자. 그래서 세미나는 목요일 원데이하고 이제 그 석세스하고는 무조건 가는 걸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가는데 이 크기를 보니까 어때요? 크기를 알게 되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만큼 제가 이제 그 막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를 봐도.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거울 보고 연습도 했고요, 진짜로. 그리고 제 딸, 그때 대학생이었나? 그 딸 앉혀놓고도 제가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고순도 정제 기술이 뭔지 한방 발효 기술이 뭔지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저 혼자 머릿속으로 아는 거와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아는 거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탁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분당비전 센터에는 이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고순도 정제 기술 해갖고 이 그 녹차 잎을 우리면 어때요? 새카맣잖아요. 그 새카만 물을 하고 이제 맹물하고 해갖고 우리가 고순도 정제 기술이 어디죠?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로 이게 탄생된 거다 해갖고 이렇게 그 비커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요 양잿물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을 귓가에 들리는 게 되게 부드럽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양잿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제가 막 칭찬을 하니까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때 막 진짜 그룹이 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일단 뭐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트워크는 진짜 착한 네트워크인데 회장님이 하는 네트워크는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로 백조 시장을 간다는데 저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백조 시장을 글로벌로 간다는 게 믿어졌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플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할게요? 그 나오는 제품마다 제가 먼저 사서, 제가 먼저 써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세월이 딱딱딱 지나니까, 그게 이제 회장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현실로 막 나타나요. 직업군이 없어진다. 오늘도 뭐 한상현 박사님께서 그걸 하셨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상암동 클라스라는 걸 우연히 돌리다가 우리랑, 우리 애터미에서 늘 하는 말이 딱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장님한테 이것 좀 이제 복사 좀 미처 못해갖고 해달라는데 상암동 클라스에서 이게 또 나온 거예요. 뭐예요? AI 시대, 햇들 직업. 예. 그런데 없어질 직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햇들 직업은 뭐겠어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예. 이미 회장님이 10년 전에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상암동 클래스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근데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뭐예요?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 사짜, 사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엄마들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 사자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없어지는 것 중에 뭐가 없어지냐? 의사, 예, 변호사, 예,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한 몇 년, 애터미를 몇 년 진행하다 보니까 없어진 직업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발견한 거는 줄회사가 없어졌어. 그것도 사짜야. 근데 줄회사가 없어. 줄회 없이 결혼하는 걸 보고, 어머, 진짜 이게 직업이 변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없어져요? 근데 이 AI가 할 수 있는 게 반복. 어려워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과 문과가 아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융합으로 가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그 공부를 같이 겸해서 해야지 어느 한쪽만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AI 시대 때문에. 그런데 그 감성을 터치하는 일은 걔가 잘 못한대요. 예. 네. 그래서 이 휴머니즘,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일 중에서 애터미가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해외 글로벌 분과였다가 요번 올해는 DX 분과로 이제 명칭이 돼 있는 그 분과에 제가 이제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큐레이팅 그거 하는 법 알려드렸죠. 예, 거기서 내가 집에서 쓰는 물건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금액과 PB 계산해서 너가 지금 마트에서 쓰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야,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씩 꼭 해보세요. 정말 반응이 일어납니다. 해갖고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알리고 다녔는데 요번에 DX 분과 갔더니요. 이제는 앱홈 앱파크라는 그거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2월 달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그게 뜰 건데 그게 뭐냐면 그 가상현실로다가 뭐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 이렇게 신어보고 색상 보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클릭하면 집으로 배송되는 거 그거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앱홈에서 앱파크는 뭐냐면 미국의 회원이 가입을 하겠대요. 근데 그 회원이 야 너네 회사 어떤 회사인데 하면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앱파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회장님 방부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요 지난달에. 근데 앱홈은 뭐냐, 주방. 여러분 주방 가면 뭐 있어요? 애터미 간장, 칼, 뭐 엄청 많죠. 세제도 있고 제일 그 PB 좋은 메디쿡도 있고 이거를 클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방에서 애터미 제품으로 마트 체인지를 했을 때 PB 얼마. 또 화장실 가요, 거실을 가요. 애터미 지금 계속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거기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 다 깔아주신다고.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업할 때 6번 사업할 때는요 우리가 다 아이템 찾아야 되고 좀 잘 될만 하면은 2호점, 3호점, 4호점 생겨갖고 다 같이 망하고 이랬는데 애터미는 어때요? 그냥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편승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입만 가지고 하면 돼. 입만 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나온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요. 진짜 머리끝이 팍 쓰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장님께서 1.0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 국내에서 아메이 매출을
선도 자리를 우리가 따내는 거. 이제 2.0은 뭐예요? 10조를 한번 해보는 거. 여기 국내에서 10조. 3.0은 100조. 4.0은 1000조를 한번 가보자. 근데 회장님이요, 마음에 불이 붙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막 미국 가시고, 뭐, 지금 이제 싱가포르하고 막 가시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은, 군대 생활 때 이게 빨리 전신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를 1등을 하셨대잖아요. 끈기가 보통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막 그런 것도 보여줬잖아요. 그 전부 상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분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진짜.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분의 그런, 추진력 같은 게 저는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응? 따라서. 아까 우리 김석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하는 거 구경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 코로나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업된 조직이 있는가 하면 지하를 파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요. 그냥,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그 합당을 나한테 합류화를 시키는 거야. 코로나니까 누구 만나지 말랬잖아. 근데 결과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을 보고요. 망을 보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망을 보고 센터에 모였어요. 그래서 누가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전화해주는 거예요. 빨리 각자 어디로 숨어라. 화장실로 숨어라. 어디로 숨어라. 막 이렇게 하고 3년 동안 지낸 팀은요. 두 직급씩 다 직급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합리화했어요. 코로나니까 누구 만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서 합리화를 했는데 저의 조직은 답보 상태. 근데 크라운 클럽이나 로열 클럽들 얘기해보면요. 망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근데 이 애터미 시장은요. 미국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마스크 안 써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만 보면 안 돼. 좀 시야를 넓게 가져서 이 글로벌로 나갈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많은 걸 준비했지만 조금밖에 못했는데, BT 아카데미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잖아요. 제일 그, 많이, 그러니까 해모임을 광고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방송사에 뿌렸대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보고 좋아하라 했지만, 애터미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채널을 돌려버렸대요. 안 보는 거야. 애터미인들만 좋아해.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델을 누굴 쓸까, 어느 방송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그 KBS 주말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주말 드라마 그 KBS나 아니면 아침 방송 드라마 거기에다가 KBS만 뿌린대요. 모델은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영애 씨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쁘다. 이런 말을 또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애터미 화장품이 아니라 원래 이쁘다. 그러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투표에 붙였는데 누가 될게요? 세종대왕이 됐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드라마 처음과 끝에 하면은 채널 이탈이 많대요. 그래서 중간에. 그 다음 게 너무 궁금해서 채널을 못 돌려. 그 타이밍에 딱 넣대요. 예,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터미 앱솔루트를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내년에는 화장품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조직을 키워나가게 하려고 지금 회사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티 아카데미를 공부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가지고 마사지를 배우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토대로 이제 그 회사랑 발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장님이 이제 한국에서 10조. 근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1조 했잖아. 1조. 그럼 10배 늘어. 10조 안에 35%를 풀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 걸로 여러분들이 끌어당기셔야 된다니까요. 예, 네, 진짜로. 진짜 되는데, 되네. 그 회장님 그 친구인지 누군지 하여튼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뭐, 10번인가 몇 번 줬더니 너무 늦어서, 아유, 안 한다고. 1번 아니면 안 한다고 갔다 그랬잖아요. 만 번 때 다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만 번 해라 그랬더니, 아유, 만 번이라 되는데 뭘 하냐고 또 10만 번 때 왔대요. 그 지금이라도 해라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봤어요. 이 끈기를 봤어요. 처음에 회장님 강의를 딱 한번 들으면서, 아, 이 회사는 정말 되겠구나. 해서 제가 거기에 발맞춰서 하려고
무지무지 공부 많이 했고, 김여길 총장 늘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머리가 돌이, 돌머리라서 바위에 한번 새기면 없어지지 않으니, 머리에 새겼다고, 돌처럼, 새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 무조건 하루에 몇 편씩 듣고, 회장님 강의 듣고, 이래서 진짜 내가 애터미 화가 돼야 돼요.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요즘에 있어요. 네트워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스폰서를, 이제 파트너가 스폰서를 컨택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모를 때는 그거 뭔데? 회원가입해? 알았어. 했는데 이거 정말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도구야 하면 그 사람은 스폰서를 컨택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내 쪽이 이게 진짜 크나 안 크나를 본인이 판단하고 스폰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 들어왔다가도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그지글로 아시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여러 뭐 유명한 말이 맞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 그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능력이나 소질이나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다. 뭐가 문제예요? 태도. 나의 태도. 나의 태도예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고도에 다다를 수 있다. 높은 성공의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2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단계를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의 그 깊이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러 갔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이게 남의 밭인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요즘에 계사를 했다 그랬어요. 요즘 언어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밭을 내가 꼭 사고 말 거야.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천국인데 저는 이거를 애터미에다도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성교에 대한 도구 또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그런 성공의 도구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애터미에서 새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제가 이제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은 거기까지 저는 이른다고 보거든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이미 검증된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인생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 10조 갈 때 10조에 35% 공중에다 뿌리는데 그거를 내 파트너들이 얼마큼 내가 쟁취할 것인가 100조 갈 때 1000조 갈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저는 막 상상을 하면서 제가 얼마 벌면은 누구 뭐 우리 이모도 막 차 사줘야지 우리 작은아버지도 뭐 차 사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